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팔도 어디를 가도 다 내가 사는 고향은 한 폭의 그림이고 또한 어디를 가도 시안수가 나오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아리랑의 혼이 숨쉬고 있는 곳,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강원도 정선을 가려고 그러면요, 4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네 가지 등급의 기차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새마을호, 두 번째가 무궁화호, 세 번째가 통일호, 네 번째가 비둘기호. 근데 이 비둘기호는요, 선생님들 없어요. 비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호 열차가 패키지 상품으로 철도 상품화 돼가지고 그 비둘기호가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강원도 열항에서 정선까지 열차 세 량을 달고 거기 산나물도 팔고 거기에 비리한 생선도 팔고 그 토산품을 파는 그것이 정선 5일장 그래가지고 그 토산품에서 알장의 고장 정선에서 그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고 강원도 원주를 막 지나려고 그러는데 저의 모든 혈관을 감전시키는 2만 5천 볼트의 감전되는 2만 5천 볼트에 감전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경우냐? 아주 예쁜 아가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 데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나의 이 청춘을 30년 전으로 돌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면이 할 것 같으면, 아가씨, 나,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를 남자의 속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보게 되면 어떤 습성이 있느냐. 추근거리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가 해방 이후에 얼어붙었다가 풀렸다가 얼어붙었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어왔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막 이루어질 때 우리 대표 단장이 처음 평양을 들어갈 때 안내하는 아가씨가 남남북녀라고 그러죠. 저쪽으로 갈수록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쪽의 이 단장이 평양 쪽을 가면서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콩당콩당콩당콩당 이렇게 뛰는데 그 아가씨 보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 만들어서 뭐라느냐. 아가씨 요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아가씨 나 물 한 컵만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가씨 나 물 한 컵만 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조금 전까지 방실방실 아주 그냥 예쁜 얼굴로다가 안내를 잘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말이 얼굴이 푸르락 내리락 내리락 푸르락 하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아가씨가 뭐예요? 첫대우라 불러주세요. 뭐라고?
아가씨가 뭐예요? 접대부라 불러주세요. 아, 그래, 우리가요? 예?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접대부, 나 물 한 컵만 줘요. 그랬더니 화가 난 얼굴이 한 반 정도는 이렇게 풀리더니 아가씨가 배시시 웃는 얼굴을 뭐라 하냐고. 한 컵이 뭐예요? 곱부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뭐 이 얘기는 할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곱부만 해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커피 먹을 때 프림, 그걸 갖다가 쟤네들은 소젓이라고 그러죠. 소젓, 소젓 이렇게 이야기하고, 브라자가 가슴띠, 네? 브라자가 가슴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이제 이 통일부에 제가 오래 쭉 있으면서 제가 이제 책을 써 연구를 한 거지만 이제 여기서 그치는데, 요 강원도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 아가씨하고 영월 정선까지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는 제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커피숍도 가게 되고, 또 이야기도 하게 되고, 허니문으로 제주도로 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러 갈 때는 여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남자가 먼저 할 수도, 여자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첫날 밤은 주로 남자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주로 이 여자보다 남자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이제, 이제 들어가셔야죠 하려고 그러는데, 오른쪽 눈이 빠졌습니다. 그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넌 사기꾼이야. 너는 네가 눈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언제 얘기했느냐. 이 결혼은 원천 무효고, 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강원도 정선을 가다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느냐. 나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러분들 말의 묘미입니다. 말이라는 건 어떻게 화두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원수도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뭐가 될 수 있지? 자기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받아서 적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첫눈에 반하게 하는 열 가지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첫눈에 반하게 하는 열 가지 방법. 첫 번째, 자주 웃어라. 스마일입니다. 자주 웃어라.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웃는 얼굴에 힘을 못 빼낸다. 근데 저는 제 미간은 여기 가운데가 여기 쫙 여기 파져 있걸랑요? 근데 이제 이 관상을 보게 되면 솔직히 해서 저같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여기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걸 하루에 일어나서 30번씩 문질러 버린다. 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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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져라. 이게 뭔 뜻이냐? 설사 안 펴지더라도 펴져라 그러면 뭐가 펴지냐? 마음이 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에서도 먼저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무슨 운동? 웃는 운동이다. 그 웃는 운동은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자, 스마일. 두 번째,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개방적인 태도. 여러분들, 이 열린 우리당이 왜 성공을 했느냐? 이
열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이 우리라고 하는 좋은 말은 하여튼 한 울타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고, 이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남과 북, 그거보다 남과 북은 하나, 이거 우리 동포. 그렇죠, 우리. 그래서 나는 그 열린 우리 당의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항상 여러분들 오픈 경영을 하고 투명 경영을 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놨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남북관계가 우리가 6.15 정상회담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남쪽에서 일관되게 뭐 퍼준다, 뭐 그만 갖다 줘라. 그래도 정말 우리가 북한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보였고 따뜻한 어떤 형제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관계가 확실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냐, 항상 개방형, 마음을 열으시라는 마음, 개방해라, 이런 뜻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앞으로 기울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미팅을 하실 때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뒤로 이면서 끼면은 상대방을 거부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실 때 앞으로 약간 상체를 구부리는 건, 나는 당신 대화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그런 그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뒤로 제끼시지 말고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나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이런 뜻을 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이건 스킨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I love school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떴습니다. 옛날에 그 I love school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학교 동창생 만나주는 그런 그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흔하게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옛날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지, 선생님. 예? 만나면은, 아니,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에도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에도 진지 드셨습니까? 저녁에도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는 인사를 했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니까 인사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르신, 그 다음에 회장님 어떻게 바뀌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부 묻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응? 그러고 나서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뭐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돼.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스킨십이 안아야 돼, 포옹을 해야 돼, 앉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정상적인 외교를 할 때도 뭐예요? 한 번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또 갖다 대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상대방하고 뭐예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접적인 접촉보다는 좀 더 가까이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접촉. 그 다음은 눈 맞추기, 아이 컨택트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왜 눈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이야기해도 돌려면 안 되겠죠, 눈 맞추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야, 너 어저께 그 키 조그만 사람이 와서 강의했는데, 야, 그 강의를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 오, 그래, 잘하더라. 근데 또 이제 여기 이제 오시다가 또 인사할 때도, 아, 기사님 오늘 날씨가 덥죠? 아, 여름이니까 이 양말은 더운 게 당연하지. 이거보다는, 아, 참 날씨가 참 덥네요, 우리 기사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면, 이러면 낮잠 후치죠. 예. 서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장구를 쳐주셔야 된다. 이것이 일곱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깜짝 놀래켜봐,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래켜봐.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딱 있는데 갑자기 이 옆을 딱 지금 깜짝 놀래죠.
놀래죠. 이 놀래게 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운동신경이 빨리 움직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충격적인 욕구를 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셔서 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염성이 강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염성.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기 왜 왔느냐? 저 고백을 할게요. 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을 나한테 전염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을 나한테 전염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제가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 성공하는 인간관계 화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바이러스로 살포하겠다. 그 다음에, 이만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마치고 다음은 아이고 할 때 아쉬움을 남겨야 됩니다. 야, 참 진짜 우리 저 무등산에서 이번 여름에 피서나 하기 위해서 그 발 담그고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항상 상대방에게 재회의 약속을 하는, 여운을 남기는, 여지를 남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쉬움을 남겨야 된다. 미련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셨을 때 몇 가지가 됐어요? 아홉 가지가 됐죠? 잘 보세요. 몇 가지가 됐습니까? 예? 아홉 가지가 됐죠? 자, 두 번째. 항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리고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영원히 첫사랑의 여지는 남아있고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오늘 이 내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보다는 박종길이하고 여러분하고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첫인상보다는 뭐예요? 두 번째 미팅에 나의 모든 힘을 실어서 두 번째 미팅을 여러분들 주선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간에 이 말씀만은 우리가 꼭 여기서 제가 드리고 가야만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일제 잔재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목이 터져라고 전국의 경영각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우리는 선생님들이나 저는 무슨 학교를 다녔냐?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다녔고 지금 북한은 용천 소학교죠. 자, 그런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학교가 일제 잔재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꿨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이가 왜 목이 터져라고 이것을 외치고 왜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이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의 천황은 칙서라고 하는 것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제일 첫 번에 칙서를 내리는 그 중에서 황국신민, 아마 어르신은 아실 거예요. 황국신민. 자, 이 황국신민은 뭐냐? 여러분들, 일본 천황에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관리사무소를 두느냐 하면 이왕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둡니다. 이것이 뭐냐? 이씨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황제가 아니고 황제 밑에 계급인 황제의 신하인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두게 쓰겠다. 여러분 고종 황제였죠? 너희들은 황제가 아니고 왕이다. 이 제도를 주면서 어제 그저께 그저께 제가 완전히 심장이 뒤집혔어요. 뭐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썼습니다. 명성황후로 써야 된단 말이야. 민비가 아니란 말이야. 민비라고 썼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어. 이땐 내가 쓰러졌어.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조금 후에 할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더 포인트를 주면 이거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왕직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다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 황자를 줄이고 여기에 신자를 줄여서 국민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SBS에 인기 드라마였던 야인시대가 있어요. 그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로 일대를 해서 그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인으로 이야기 드는 김두한이가 김도깡 어? 그럼 여기 어르신 계십니다만은 이것도 또 얘기를 해야 돼. 일제 36년, 일제 36년? 왜 일제 36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일본에게 통치를 받았고, 나라를 빼앗겼고, 국권이 상실된 것은 34년 11개월 14일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35년도 안 되는데, 우리 36년, 36년, 36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뜯어 고쳐라, 이거야. 이거 내가 사설 쓰고 칼럼 쓰고 내가 정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이란 말 이거 알고 써야 됩니다. 알고 써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절로 그래요. 그러면 선생 그 국민을 뭐라고 써야 돼? 제가 보기에는 나라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람이요? 나라 사람. 나라 사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라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국적 불명이에요. 기라성 뭐 반짝반짝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거 뭐 야마도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제 하나 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지금요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가 얼마나 이제 말을 빨리 쓰느냐. 지금 강남에 가면은 영어 발음을 잘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어 발음 중에서도 특히 R자 발음을 잘나게 하기 위해서 R자 발음을 잘나게 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잡니다. 바로 수수합니다. 그래야 영어 발음 잘난다 이거. 그래서 제가 강남 가서 물은 거예요. 내가 물어보자. 컴퓨터가 맞니? 컴퓨터가 맞니? 뭐 맞아요? 컴퓨터가 맞아요? 컴퓨터가 맞아요? 워터가 맞아요? 워러가 맞아요? 자, 미친다니까 내가 이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는 우리 이 휴대전화 이것도 이제 휴대폰이 돼버렸어. 휴대전화가 안 그래. 이제 급해 휴대폰. 그런데 아무리 미국 가서 휴대폰 떠들어봐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셀룰러폰 또는 모바일. 자 그러면
아주 이왕 원어로 가려면 원어로 가고 원어로 안 가려면 안 가라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시는 분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예? 노트북 그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통신영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어로 랩톱입니다. 예, 랩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글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속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속에 대한민국의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글 속에 보게 되면은 지나간 날을 가리킬 때, 과거를 가리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 어제, 그제, 또 뭐라 그래요? 그제. 자, 어제, 그제, 그제라고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이걸 지금, 오늘, 현재,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그럼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를 뭐라느냐?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제, 그제, 그그제, 그건 전부 토종 우리말이요.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말입니다. 우리 한글인데 오늘도 우리말인데 내일 올래자 날일자 이거 우리말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뭐라고 와서 이야기했느냐, 너희 나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고 가장 빼어난 글자고 가장 과학적인 글자고 좌우지간에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다가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좌우지간 쉰 몇 가지가 된대. 뭐 죽었다, 뻗었다, 밥숟갈 났다, 세상 떴다, 뭐 하직했다, 별세했다, 뭐 희한하게 많다는 거야. 그렇게 뭐 표현을 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 학자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미래지향적인 단어 중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국민이고 희망이 없는 국민이고 너 말해봐라.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 학자가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과연 우리말 속에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없느냐.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에 고려사 저료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길 왈 하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길 왈 하제. 오늘 다음에 오는 말이에요. 이 이길 왈 하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써주지 아니해서 이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러신 바라기죠. 바라기 사기꾼이 됐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신압으로 있죠. 이거 우리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내일 광주역에서 만납시다가 아니라 내일 아니라 하제 광주역에서 12시에 만납시다. 광주역에서 12시에 만납시다. 자, 이번에 하제 12시에 만납시다. 하제가 희망적이고 우리말에서 과학적인 글자다라는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드립니다. 뭐라고요? 하제. 하제. 꼭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체계적으로 선생님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의 미래, 이건 뭐냐? 그것도 문인, 글을 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펄벅이라는 사람 알죠? 펄벅. 이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이 우리 한글을 소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펄벅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세 가지의 작품을 썼는데 정오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두 처녀, 근데 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여러분 뉴욕타임스에도 소개가 됐고, 거기에 한국은 보석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 참, 이 펄벅이 왜 이렇게 좋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보석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다. 이 펄벅이 쓴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펄벅이요, 우리나라 여기 와서 점심을 먹는 이 가야금 타는 걸 보고 한참 넋이 나갔어요. 제가 선생님들 이 월드컵에 강의를 경향각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무슨 강의를 했느냐, 전부 대한민국은 16강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으로 따져봤을 때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5년간 경향각지를 돌면서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16강을 통과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지금까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주최국이 탈락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요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두 번째,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것만, 대한민국은 뭉칠 때는 기가 막히게 뭉치고 흩어질 때는 흩어지는데, 한 번 뭉쳤다 그러면 어느 민족도 못 따라오는 대동단결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여기서 뭐냐 그러면, 월드컵 때 이탈리아에서 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요, 서울 오장동에 있는 냉면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냉면을 이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 가위를 가지고 여러분도 김치를 자르는 걸 보고 인상이 싹 사그러더래요. 그 뾰족한 거 가지고 말입니다. 이야, 그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하기를 말하자면 그 뾰족한 그 김치 자르는 가위를 요렇게 타원형으로 좀 휘게 해라 끝을 말이야. 예? 그래서 요게 휘어졌어요. 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하고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감자탕집에 선생님을 가게 되면은 그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원래 입 닫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거 전부 다 그 화장지로 쓰는데, 아, 한국은 뭐니까 그걸 가지고 막 두말 가지고 막 입을 닦아버린 걸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비추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놈들이 뭐에 환장이 들렸냐면요, 선생님들이 콩자반을 말해요. 이 콩자반을 찍어 문 걸 보고 너무 나가서, 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귀신이 해도 저걸 어떻게 찍어 먹는다는 거야, 이게. 이거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서 말입니다, 이 친구하고 한참을 가는데 뭐라 그러면 나올 것 같으면,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말해요. 이걸 하는데 콩자반 찍어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거기 완전히 갔어. 야, 이게 세상에 말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올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은요, 세계에서 손재주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손재주가 뛰어나느냐, 이 손이나 발달된 걸 근본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대단히 미안하지만 어머니 처자를 계속 만진단 말이야. 이게 이놈의 손운동을 좌우지가 눈 뜰떠서부터 세상 밖에 나올 때부터 이놈의 손운동을 하니까 이놈의 손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여자분들 뭡니까? 공기놀이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옛날에 공기놀이 하죠? 어? 또 그 다음에 그 이 나물 캐러 가가지고 그거 하죠? 여러분 이 손뚜개질 있죠? 이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손뚜개질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보석 같은 게 뭐냐. 우리 손재주가 이 보석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기 선생님들은 무슨 글자냐? 활공자입니다. 이 활공자에다가 활공자. 플러스 큰 대를 붙여주게 되면 이것이 이거 이자가 돼버려요. 이거 이자. 이것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후이민족의 좌표라고 하는 제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그러느냐 하면 뭐 배달민족, 또 백의민족, 또 배달민족, 백의민족 또 뭐 있어요? 한민족.